조지현, A씨의 어머니가 10여 년간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배우 조지현이 제1교포 여배우 성폭행에 대해 부인했다. 조재현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저로 인해 피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자신의 입장문을 전했다. 앞서 제1교포 여배우의 성폭행 증언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제1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저를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녀 집에 두 번 갔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집 구조가 선연히 기억이 납니다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라며 여배우 A씨와 이성적으로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10여 년간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1억 원에 가까운 돈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제1교포 여배우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여배우 A씨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